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존입니다. 네, 강화도 가는 날이죠. 강화도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강화 초지진까지 35km 계속해서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살짝 차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네, 지금 10km 정도 이동을 했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날씨가 오늘 그렇게까지 뜨겁진 않아요. 보시다시피 구름이 껴가지고 햇빛이 강하지가 않습니다. 자, 다시 출발! 터널. 지금 아시아드 주경기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백석대교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다리 건넜더니 강화 떴습니다. 강화. 이제 이정표에 강화가 뜨기 시작합니다. 자, 계속 올라가 봅시다. 26km 정도 왔는데 잠깐 쉬었다 가려고요. 이제 초지진까지는 11km 남았습니다. 11k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강화도 초지진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럼 강화도 여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코스는 바로 전등사입니다. 같이 가시죠. 이렇게 대웅보전부터 정족산 사고까지 전등사의 구석구석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배도 고프고 쉬어야 될 것 같네요. 함어동천 야영지로 떠나보시죠.
지금 현재 시각은 9시 2분. 전등사 갔을 때 진짜 다리 풀려갖고 죽는 줄 알았는데 젓국갈비, 네, 젓국갈비 처음 해봤는데 오 괜찮았어요. 맛이 아주 괜찮았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인천 집에서 강화도까지 이동하는 거, 캠핑장 함어동천 야영장까지 오는 걸로 하루가 마무리되었네요. 지금 온도는 너무 좋아요. 지금이 진짜 캠핑하기 제일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더워지면은 열대야 때문에 캠핑하기 힘들고 지금이 진짜 최적기네요. 일단 오늘은 어쨌든 편하게 잠 자고 내일 또 재미있는 모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좋은 밤 되세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